네가 왜 여길 찾아와? 정말 말을 찾으셨네요. 축하드려요. 축하하려고 찾아온 건 아닐 테고. 도비 씨 어머님을 만나셨다고요?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. 무슨 오해? 우리 할아버지 친손자에 대해서요. 우리 할아버지? 아직도 그렇게 부르니? 아줌마 때문에 20년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을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죠. 속 시원하세요? 나한테 사과라도 받고 싶니? 너 때문에 나랑 우정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가책도 없어? 나랑 아줌마랑 우정이 누가 더 상처를 받았는지 따지고 싶지 않아요. 도돌이표하고 싶지 않다고요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더 이상 제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.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꾸미든 아줌만 우정이와 오철이를 위해서만 사세요. 그럴 수 없다면? 손목을 긋고 한묵증에 걸렸던 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실 거예요. 너 대체 무슨 짓까지 하려는 거야? 혹시 네가 그랬니? 네가 도빈 씨와 재빈 씨를 바꿔치게 했어? 결국 그거였네요. 내가 이번에 두 사람 인생을 바꿔치게 하고 가짜로 만든 걸로 꾸미고 싶으신 거예요? 꾸미다니. 난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. 혹시 재빈 씨가 아니라 도빈 씨가 미성 손자이길 바라시는 거예요? 우정이랑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우정이가 미성 안주인이 되길 바라시는 거냐고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난 재벌가 손자 따윈 관심 없다. 뭐? 우리 우정이가 미성과 안주인? 하경이 네 목표고 헛된 꿈이겠지. 그 망상을 이루려고 네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안다. 그게 널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. 다 아줌마 때문이야 내가 괴물이 된 건.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지 잊지 마세요. 아줌마 때문이라고요. 우리 엄마가? 날 싫어하시는 건 알았지만 재빈 씨랑 결혼하는 것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. 임신까지 했는데 그럼 나더러 미혼모라도 되라는 거니?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우정아. 네가 아줌마한테 잘 좀 말씀드려줘. 너도 아줌마도 그리고 나도 이젠 더 이상 서로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자고.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. 더 이상 너는 물론이고 미성과 사람들하고 넓히기 싫어.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악연만 되풀이될 뿐이야.